충주허 정댕이길 걸음은 걸을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길 심양산 둘레를 걸어가는 충주허 정댕이길입니다. 정댕이길 안내서 그냥 화장실 있고요. 네. 이제 이 주차장부터 걸어보겠습니다. 주차장 지나면 아주 멋진 충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조형 조각품을 또 몇 개 더 갖다 놨는데 아직 개봉을 안 했고 나비 같은데 개봉은 안 했습니다. 갑시다. 풍경길 정댕이길 계명산 길을 1.2km 걸어가고 그리고 충주 둘레를 또 3.8km 걷고 그러면 4, 5km 또 다시 돌아오는 게 1.2km 6.2k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는 1.2km는 왕복하고 그래서 왕복 보면 2.4km 둘레는 3.8km 거기는 원점. 또 더 가는 길도 있긴 한데 주차장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날씨 엄청 춥네요. 어제는 좀 따뜻했는데 이게 내려가려면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면 왼쪽은 계명산 자연휴양림, 오른쪽은 정댕이 어서올길 900m. 정댕이 어서올길. 계단 이게 내리 올라갈 때도 이쪽으로 올라오는가? 저 위로 올라가서 돌아올지도 모르겠지. 아까 심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계단. 굉장히 가파르죠. 여기 이제부터는 좀 평지이 갈 것 같습니다. 충주호가 엄청 기네요. 길고 넓고 심양산 둘레를 한 바퀴 돈다는. 800m 내, 그렇지 않군요. 맞아. 아까 제가 거리를 말씀드리지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주차장에서 저 입구까지가 1.5k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저 심양산 둘레 도는 곳까지 돌기선 입구 출입까지가 0.8, 여기는 지금 0.9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더하면 2.3, 왕복 4.6, 한 바퀴 돌면 3.8, 더하면 8.3. 대략 2시간 정도 서울대 가면. 이제 심양산 둘레를 돌아 생태 탐방길. 충주를 만끽하면서 은빛 물결 출력이는 충주호입니다. 정댕이길 100m 어류 인공산란장. 백패킹 있나 보네. 아까 종댕이 어석기를 험난하게 걸어 내려와서 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네. 생태 연못인데 물이 말랐고요. 종대행길 마지막 화장실. 아, 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간다는 표시네. 뭐 돌아서 오솔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종대행 마지막 화장실을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한 바퀴 돕는데 어떻습니까? 충주호의 눈빛 물결이 느껴지시나요? 조금 전까지는 고프로로 찍었는데 고프로가 배터리가 아웃돼서 갤럭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심양산을 둘레를 돌면서 충주호를 만끽하는 정댕이 길입니다. 네. 정댕이 고개. 종댕이 고개를 지나면, 고개는 맞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놀이십니다. 정자가 있고 또 충주가 있고
사진은 모자나무, 정댕이나무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아, 저거 모자나무 그런가 보네요. 화질은 화면이 훨씬 커서 그런가 잘 나오고 잘 보이네요. 아무튼 팔각전입니다. 동대인지 팔각전. 은빛 충주호입니다. 마타리꽃 종댕이 길에서 최종진. 한번 충주호를 한번 멋지게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름 왼쪽에 침향산이고요. 침향산 여기는 지금 제2전망대에서 바라본 충주호입니다. 오늘 사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